고품격 주식 방송 하태민 주식 TV입니다. 초보자 여러분들이 좀 주식을 쉽게 좀 설명해 주십시오 해서 제가 설명하는 코너, 초보 투자자를 위한 주식 강의 오늘 여섯 번째입니다. 오늘은 자본금과 액면가 그리고 이것들이 주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 제가 매일 화요일하고 금요일은 이데일리 TV 방송 때문에 그때는 이데일리 TV를 봐주시고요. 월수목은 아침 개장 방송, 매일 오후 폐장 방송 같이 하고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제가 이 카페도 무료 카페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서 시장 데일리라든지 아니면 종목에 대한 분석 자료 전부 제가 다 맡습니다. 투자에 도움 되실 거니까 이것도 참고를 하십시오. 자, 오늘 그러면 자본금과 액면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자본금은 아시죠?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참 모르는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난티를 한번 보실까요? 아난티를 보시면 우리가 금감원의 사이트에다 가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따따따.sfsss.or.kr 들어가시면 전자 공시 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재무제표가 나오는데, 우선 아난티를 한번 볼까요? 반기 재무제표를 한번 열어보면요. 자, 쭉 있습니다. 이제 보실 건딴 거는 볼 거고, 연결 재무제표. 우리가 기본적으로 보는 게 연결 재무제표입니다. 연결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번 제가 설명하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고, 보시면 여기 쭉 봐오시면 자본금 항목이 여기 나오죠. 자본금 82억이 자본금입니다. 자, 이게 자본금인데, 근데 자본금과 액면가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액면가 우리나라는 500원, 100원, 200원, 500원, 1000원, 2500원, 5000원 아마 6종류 발행할 수 있는데, 그 회사 마음입니다. 근데 우리가 투자할 때 액면가가 얼마인지 모르고 하시더라고요. 자, 아난티는요, 다들 액면가 500원인 줄 아는데 100원짜리입니다. 보시겠죠? 액면가 100원짜리예요. 그러니까 아난티는요, 지금 턱 없는 고평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까요? 제 리포트 쓴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난티에 대한 제 리포트를 볼까요? 자, 우리가 뭐 남북 경협하면 항상 아난티 하지만, 자, 아난티는 액면가 100원짜리 아닙니까? 액면가 100원짜리라서 이 회사는 그냥 부동산 디벨로퍼입니다. 그래서 리조트 운영해서는 다 적자고, 아난티 골프장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분양해서 덕 보는 회사거든요. 그래서 사실 북한에 우리가 뭐 남북 경협해서 북한 그거 한다고 해서 아난티가 크게 덕볼건 없습니다. 또 리조트 운영하면 적자 나겠죠. 자, 그래서 보면 올 상반기에 순이익이 85억 났는데, 자, 액면가 100원이니까 뭡니까? 주당 순이익이 올 상반기가 아니고 상반기, 제가 재무제표를 한번, 지금 1분기니까 제가 업데이트를 한번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분기 보고서 보면 요걸 봐야 되거든. 누적 상반기 누적을 736억 매출에 아난티가 순이익이 59억 났죠. 자, 계산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가 추당순이 계산을 어떻게 한다 그랬죠? 자, 상반기 59억이면 연간으로 치면 뭡니까? 118억 이익 나는 거죠. 근데 아까 뭐라 그랬죠? 자본금이, 자, 그러니까 자본금만큼 이익이 나면 추당순이 액면가 되겠죠. 자본금만큼 이익 나면 액면가가 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자본금이 82억인데 118억 이익이 생겼으니까 액면가보다 조금 더 낮겠군요. 그럼 계산하면 결국은 추당순이익이 143원 납니다. 액면가 100원 대비 한 1.4배 정도 순이익이다. 143원이면 지금 PER이 얼마입니까? 100배죠, 100배. 우리가 상장 주식 중에, 우리 지금 주식 시장 보면 성장주의 프리미엄을 많이 주면 한 40배 정도 줍니다. 그리고 그냥 성장주 아닌 주식이 일반적으로 좀 괜찮다 하면 한 6배에서 7배.
보통 시장 평균은 한 10배에서 12배 정도거든요. 100배입니다. 맑아지도 않은 가격대입니다. 자, 이런 가격대가 왜 생기냐 보면 제가 볼 때는 그냥 물론 뭐 포즈 아난티가 뭐짐 로저스도 들여고 홍보도 많이 했지만 회사 포장도 많이 했지만 일반 투자들이 그 액면가 100원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런 것 같아요. 자, 또 하나가 대표적인 게 대아티아입니다. 대아티아이도 북한 철도 얘기만 나온 막 오는데 이 회사도 자본금 액면가 100원짜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액면가를 만약에 500원으로 계산하면 5735 자본금 350억짜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당연히 고평가라서 이런 종목은 북한 테마 나왔다 하면 철도에 관해서는 제일 뭐 나름 근거가 있는 회사니까 하더라도 빨리 먹고 안 나오면 또 물립니다. 왜? 엉덩이가 무겁거든요. 액면가 100원짜리라서. 자, 그런데 그 대부분의 액면가 500원이고요. 자, 남해화학 같은 경우는 액면가 1000원짜리입니다. 자본금이 400, 500억 가까운데 액면가 1000원이니까 이것도 가벼운 종목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종목도 올라갔을 때 빨리 먹고 안 나오면 쭉 밀려버리고 안 먹고 나오면 쭉 밀려버리고 이런 패턴이 불가피하다. 안 먹으면 쭉 밀리거든요. 자, 그래서 잘 보셔야 돼요. SK 네트워크 같은 건 특이하게 액면가 2,500원짜리입니다. 2,500원짜리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본금이 6,000원짜리면 액면가 5,000원도 큰데 2,500원이니까 이것도 당연히 엉덩이가 무겁죠. 안 되면 쭉 밀리고 올라갔다 쭉 밀리고 올라가면 쭉 밀리고 빨리빨리 안 먹으면 쭉쭉 밀립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액면 투자하기 전에 우리가 액면가가 얼마인지짜리를 제발 좀 보시고 투자하셔야 되고 무겁다. 액면가 100원짜리다. 아니면 자본금이 큰데 액면가 1,000원, 2,500원짜리다. 이런 거는 재료가 나오면 빨리 단기 매매하고 나와야지 들고 있으면 물린다 하는 겁니다. 이런 걸잘 아셔야 되고 대표적인 사례가 마지막으로 하면 삼성전자 우리 액면 분할 얘기 안할 수가 없죠. 삼성전자가 액면가 얼마짜리일까요? 100원짜리입니다. 삼성전자가 사실은. 자, 삼성전자가 액면가가 100원짜리입니다. 100원짜리. 자, 그래서 삼성전자는 워낙 정말 사실 너무 재무구조가 우량한 회사라서 참 자본금 사이즈에 비해서 너무 뭐 아예 좀 너무 예외적인 회사이긴 하지만 삼성전자도 어때요? 액면 분할 이때 하고 자, 2018년 5월 3일, 5월 4일 날 액면 분할 때 100원으로 분할한 게 거래가 됐거든요. 자,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됐나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시장 주가. 자, 이후에는 그때 주가라 보죠. 계산해요. 2018년 400을 해볼까요? 자, 직전에 주가가 얼마입니까? 280만 원입니다. 286만 2천 원, 268만 2천 원이군요. 이거를 이제 500원 나누면 50으로 나눠야죠. 268만 2천 원. 아, 딱 단위가 크니까 저도 헷갈립니다. 50으로 나누면 53,600원입니다. 지금 주가로 치면. 그러니까 아직도 뭐죠? 이때 그때 고점에 사신 분은 아직도 전혀 회복 못하고 있는 거죠. 자, 회복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뭐 반도체 업황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거는 액면가가 100원으로 하면서 엉덩이가 무거워졌거든요. 그래서 예전처럼 가볍지는 않다. 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 여러분께 드리는 미스터 블루 같은 게 액면가 1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자, 미스터 블루가 게임 우리 상장할 때, 에오스 레드 상장할 때, 웬만한 대아테이군요. 에오스레드 상장할 때, 자, 이 가격, 만원 정도 가격은 이미 말이 안 되는 가격입니다. 시가총액이 2,500억 정도 됐거든요. 그러니까 액면가를 모르시면
액면가 500원인 줄 알고 만원 아싸다 이렇게 다 보실 수 있는데 이미 이때 시가총액 2,500원입니다. 충분히 에오스 레드가 상장되고 에오스 레드란 게임이 상장되고 대박이 날 수준의 주가가 다 반영한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팔고 나와야 될 생각입니다. 근데 그걸 들고 계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아직도 액면가 100원인지 모르시는 분이 많죠. 그래서 주식은 항상 액면가가 얼마인지 보고 대응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